사과를 그렇게 많이 좋아해서 그렇게 많이 먹는데도 별로 물리지가 않아요. 어릴 때부터 사과를 많이 먹어서 그런가. 어릴 때 사과를 많이 먹었어요. 어릴 때 옛날 국광이라는 거 나올 때부터 그때부터 먹었는데 그 어릴 때 국광을 먹을 때 그 사과를 방바닥에 두드려 가지고 말랑말랑하게 해서 먹었거든요. 그럼 더 달아요. 예, 이렇게 멍들게, 이렇게 멍든다 그러거든요. 그러니까 멀쩡한 사과를 이렇게 바닥에 이렇게 탁탁탁 두드리면 이렇게 말랑말랑해지잖아요. 그렇게 멍들게 하면은 갈변도 되죠. 이렇게 조금 시간이 지나면. 근데 그게 더 당도가 높아져요. 저는 경험상 그렇게 했거든요. 이렇게 사각끼리 부딪히다 보면은 멍드는 부분 있죠. 그 부분이 더 달더라고. 당도가. 그래가지고 도려내잖아요. 그 도려내는 거예요. 금방 상하기 전 상태는 괜찮아요. 근데 그렇게 해가지고 저는 일부러 이렇게 두드려서 먹었거든요. 근데 왜 그런지는 모르고. 근데 예전에 호기심 천국인가 그 나왔어요. 두드려서 먹으면 왜 더 단지. 실제로 더 달대요. 저는 그냥 경험상 했는 거고. 근데 그게 실험으로 나온데 더 달대요. 그리고 이런 과일들이 있잖아. 이런 과일들이 있으면. 이런 과일들이 여기가 당도가 더 높아요. 아래가 당도가 더 높아서 별로 주고 싶지 않은 놈 오면 이렇게 잘라가지고 그리고 저건 저건 내가 먹고 이렇게 사과뿐만이 아니에요. 배도 그래요. 배도 아래가 더 달아요. 위가 밑에서 차 올라가는 것 같아요. 아무튼 배도 그렇습니다. 배도. 그리고 사과는 씨방이 다섯 개가 있어요. 씨방이 다섯 개가 있어서 씨방 하나에 씨가 두 개씩 있어요. 씨가 모두 열 개가 있어요. 거의 사과를 분해해서 먹었으니까 사과에 대해서는 잘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사과 깎는 속도나 이쁘게 깎는 거라 그러면은 저를 따라올 사람이 없을 거예요. 무려 40년을 사과를 깎았으니까 정말 이쁘게 깎을 수 있어요. 일단 칼이 잘 들어야 돼요. 칼이 잘 들어야 이쁘게 깎여요, 이게. 아주 균질적으로, 균일하게, 이렇게. 자, 아무튼, 자, 이제 13번을 보시고요. 13번에 그 1번, 2번은 조금 전에 했는 거예요. 1번, 2번은 좀 전에 대체효과 상대, 이 소득효과 했잖아요. 어떤 상품의 가격이 상승하게 되면 대체효과 하면 다른 놈 생각해야 돼요. 아시겠죠? 대체효과 하면 다른 거 생각해야 돼요. 그럼 어떤 상품의 가격이 올라가잖아요. 그럼 다른 거는 상대적으로 내려가잖아요. 그러면 다른 재화의 수요량이 상대적으로 증가하겠죠. 내려가니까 상대적으로 가격 하락한 놈은 수요량이 증가한다 이 말이에요. 네, 다른 자요. 다만 대체제 가격이 변한 것은 아니에요. 근데 어떻게 표현한다고요? 상대적으로 변했다 그러는 거예요. 상대적으로. 절대적인 가격은 변한 게 아닌데 상대적으로 내려갔다 이렇게 본다고요. 네, 귤 가격이 상대적으로 내려갔다 이 말이에요. 사과 가격이 올라가면은 귤 가격이 상대적으로 내려가면 귤 수요량이 증가하게 된다 이 말이에요. 제가요. 아무리 사과를 줘도 사과 가격이 막 3배, 4배로 뛰어 올라가면 예전만큼 사과를 먹겠냐고. 저쪽 귤로 가지, 귤로. 귤 가격 변했어요, 안 변했어요? 귤 가격 안 변해도 귤 수요량이 늘어난다면 저쪽으로 이걸 줄이고 저쪽으로 대체해서 저쪽으로 간다고. 상대적으로 내려간 놈 수요량이 늘어난다, 이 말이에요. 아시겠어요? 네, 그때 표현할 때 상대적으로란 표현을 쓴다고. 네, 귤 가격은 안 변해도. 다음에 2번은 어떤 상품의 가격이 하락하면 소득효과 하면은 실지소득이 올랐는지 내려가는지 보면 되는 거예요. 어떤 상품이 가격이 하락하면 소득효과, 실지소득이 올랐어요, 내렸어요? 실지소득 올랐죠. 그럼 수요량이 증가하는 게 일반적이죠. 그런데 감소한다고 돼 있죠. 그래서 2번이 틀린 거예요. 됐나요? 어렵죠? 그러면 패스. 근데 아까 난이도는 높은데 중요도는 낮다 그랬잖아요. 그러면은 패스 일단. 예, 나머지는 예, 됐습니다. 나머지는 뭐 중요도가 뭐 특별히 제가 설명드릴 게 아니고요.
해설 보고 판단하시면 되고요. 해설이 없는 5번을 볼까요? 5번. 요거는 일반적으로 주택에 대한 수요는 소비재에 대한 수요로서 본원적 수요가 되고 토지에 대한 수요는 생산 요소에 대한 수요로서 파생적 수요가 돼요. 요거는 이제 제가 밀가루를 예를 들었죠. 가정집의 밀가루 수요는 본원 수요, 소비재 수요. 빵집의 밀가루 수요는 파생 수요. 이렇게 예를 들었습니다. 다음에 14번을 보시고요. 부동산의 수요 곡선 자체를 우상향으로 이동시키는 요인으로 오른 것은 모두 몇 개인가? 수요 증가를 찾으라는 얘기죠. 예, 부동산 가격 하락. 포함돼요, 안 돼요? 기억 포함돼요, 안 돼요? 속으면 안 된다고요. 기억은 수요량 증가라고. 지금 우리는 뭘 찾는 거예요? 수요 증가 찾는 거예요. 근데 지금까지 안타깝게도 실전에서 이렇게 출제를 안 했어요. 이렇게 출제하면 우수수 다 떨어지, 많이 틀릴 거라고. 이렇게 출제를 안 했어. 저 같으면 이렇게 출제하고 싶어요. 아니, 정확하게 개념 구분을 하라 말이에요. 늘 조심하라고요. 이게 선이 이동하느냐, 점이 이동하느냐. 일단 그것부터 구분해야지. 수요 곡선이 이동하는 거니까 점의 이동은 일단 예선 탈락이 오히려 얘가. 그죠? 그 다음에 선이 이동하는 거 찾아야 되고, 그럼 이제 니은에 당해 부동산이 열등제인 경우 소득이 증가해요. 열등제인데 소득이 증가하면 수요가 감소, 얘는 우상향이 아니잖아요. 제거해야 되고. 그 다음에 당해 부동산에 대한 투자자의 요구 수익률이 올라가요. 뭔 소리죠? 빨리 되면은 하면 되고 안 되면은 패스. 자, 이게 뭔가 하면은 사람들이 기대 수익률과 요구 수익률 가지고 의사결정을 하죠. 이게 예상 수익률이잖아요. 기대 수익률이. 예상 수익률. 예상 수익률이 10%인데 투자자의 요구 수익률이 얘가 11%인데 얘가 10%예요. 그러면 해요, 안 해요? 하겠죠. 근데 보니까 사람들이 막 주변에 막 어디 괜찮은 데 있다면서 가는데 보니까 그게 더 좋아 보여. 상황이 바뀌었어. 지금까지는 이런 상태였는데 이 사람이 보니까 다른 사람들 막 투자한다라고 가는데 보니까 거기는 수익률이 더 높아. 지금까지 생각했던 것과는 달리 더 높은 수익을 벌 수 있대. 그럼 여기에 대한 요구 수익률이 또 올라가는 거예요. 다른 거에서는 더 벌 수 있으니까. 그래서 이게 올라가 버리면 이렇게 요구 수익률이 올라가 버리면 이제는 요구 수익률을 충족시킬 수가 없죠. 그럼 투자해요, 안 해요? 투자를 안 하는 거지. 요구 수익률이 올라가게 되면은 멀쩡 괜찮아 보이던 것도 이제는 괜찮지 않아 보인다고. 저 투자하려고 했는데 지금 다른 게 더 좋아 보이는 게 있다는 거죠. 예, 그러면은 투자를 안 하게 된다고요. 수요 감소라고. 그 다음에 생산 요소 가격 하락은 공급 증가. 그 다음에 미음은 당해 부동산과 대체 관계 있는 다른 부동산 가격 상승. 대체재 가격 상승과 같은 말이죠. 대체 관계 있는 다른 부동산이나 대체재나 같은 말이잖아요. 대체재가 상승, 수요 증가죠. 그럼 요거 놈이죠, 요 놈. 그러니까 디귿은 사실 한번 봐서 잘 모르면은 패스했다가 미음이 들어가니까 나중에 1번, 2번 연필 굴려 찍으면 되지. 지금 디귿이 옳은지 포함되는지 안 되는지 모르는 상황이라면 말이에요. 그러니까 미음까지 갔는데 한 개를 찾았잖아요. 근데 다른 거는 다 아닌데 디귿을 모르잖아. 그러면은 1번, 2번 중에 찍어야지 할 수 없이. 뭔지 아시겠죠? 할 수 없어요. 이 몇 개인가 문제는 그럴 수밖에 없다고요. 다음은 15번은 뭐예요? 수요곡선 디젤을 D번으로 이동시키는 거는 수요 감소니까. 1번에 건설산업 생산성 악화. 이거는 생산성 악화는 공급 감소고 이거는 수요자의 소득 증가. 이거는 수요 증가죠. 근데
혹시 얘가 열등자는 아닌가 하고 수요 증가했어요? 그냥 수요 증가했어요? 또 그냥 수요 증가했죠? 지난번에도 한번 이렇게 했었죠? 이 두 번째, 지금 두 번째. 항상 소득이 나오면 얘가 열등자는 아닌가를 의심을 해보라고. 괄호 속에 열등자가 있는지 없는지를 살펴보라고. 없잖아요. 없으니까 얘는 정상제네. 그러니까 수요 증가. 요렇게 해야 정확하게 맞추는 거라고. 큰일 났네, 이거. 자꾸 함정 내면 다 틀리겠다, 정말. 지금까지는 괄호 속에 함정 문제 출제가 실전에 출제된 적 없어요. 근데 이거 원래 만약에 그런 식으로 막 난이도를 높이겠다고 함정을 그렇게 넣거나 이렇게 해버리면 우수수 떨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소득 나오면 항상 생각하라고. 얘는 열등제가 아닌가 생각하라고. 아시겠죠? 그게 여러분들이 합격률을 높이는 길입니다. 시험 치고 나와서 괄호 속에 읽는 거 읽어봐야 아무 소용없어요. 시험 친 당시에 괄호 속에 있는 걸 확인해야지. 그 다음에 3번에 보안제 가격 하락, 보가, 반, 수요 증가잖아요. 네, 그 다음에 대체 주택 수요 증가, 대수, 반이잖아요. 요 수요 감소, 요 4번이 정답이네. 예, 주택 건축 자재 가격 하락은 이건 공급이 증가니까 됐고요. 그 다음에 16번은 다음 상호 관련되어 있는 채와 가격에 대한 수요 변화를 올바르게 설명한 것은 1번에 상호 관련되어 있는 채와 가격이 하락할 때 수요가 증가해요. 하락하는데 이쪽은 수요가 증가해. 그럼 반대잖아요. 반대면 뭐예요? 보완제죠. 네, 한쪽 가격이 내려가는데 저쪽 수요가 증가한다. 반대니까 보가 반. 그 다음에 2번은 한쪽 재화 가격이 하락할 때 수요가 감소한다. 똑같은 방향이잖아요. 재화 가격 하락할 때 수요 감소. 똑같은 방향이면은 대체제. 대갑이 들렸고. 그 다음에 3번 상호 대체 관계 있는 재화 가격이 상승. 대가 상승하면은 수요 증가죠. 대체 관계 있는 거니까 대갑이니까 상승 증가 맞나요? 그러면 용도상 일체로 이용되는 재화 뭐예요? 보완제죠. 보완제 가격 상승하면 보가 반이니까 수요 감소. 보가 반이니까 한쪽이 상승이면 다른 쪽은 감소죠. 네, 틀렸죠. 4번까지 다 틀렸죠. 예, 5번은 상호 보완관계 있는 재화 가격 변화 방향은 대상 부동산의 수요 변화 방향과 서로 반비례가 있다. 보가 반이잖아요. 됐죠? 됐고요. 17번은 됐고, 자 18번을 보겠습니다. 부동산의 공급에 관한 대한 설명 중 옳은 것은 1번에 건물의 공급 곡선은 저량 분석을 전제로 하는 경우 우상향이에요. 수직이에요. 저량이면 아까 일정 시점을 전제로 한다 그랬죠. 그럼 뭐예요? 수직. 그다음에 토지의 경제적 공급 곡선이 수직인 것은 수직선인 것은 단기나 장기에 관계없이 항상 그러하다. 단기에 그렇죠. 그것도 저량 분석할 때 토지의 물리적 공급은 어떻습니까? 토지의 물리적 공급은 단기나 장기에 관계없이 수직이에요. 물리적으로는 절대로 그 양을 증가시킬 수 없으니까. 근데 경제적 공급은 일반적으로는 이렇게 단기, 장기 할 수 있잖아요. 여기 경제적 공급은. 근데 경제적 공급이라 해도 저량 분석에서는 뭐예요? 저량. 경제적 공급이라 해도 저량 분석에서는 수직이라고 이게. 네, 이게 단기. 유량 분석에서는 장기. 이러면은 우상향 맞나요? 일반적으로 경제적 공급이라 하면은 그냥 단기보다 장기가 더 완만하다 한단 말이에요. 단기보다 장기가 더 완만하다. 근데 그걸 저량 분석할 때는 뭐로 나타내는 거예요? 수직. 유량 분석할 때는 우상향 이렇게. 자, 그 옆에 밑에 그래프가 있죠. 다음
그래서 2번 틀렸고, 다음에 3번은 공급곡선은 신규주택의 경우 탄력적인 경향이 강하고 기준주택일수록 비탄력적인 경향이 강하다. 신수탄, 중공탄 하지 않았나요? 예전에 신수탄, 중공탄. 신규주택은 수요가 더 탄력적이고 중고주택은 공급이 더 탄력적이다. 신규주택은 공급이 굉장히 비탄력적이죠. 새로 지어서 내놓는 거잖아요. 새로 지어서 내놓는 걸 바로바로 빨리빨리 지어서 내놓을 수 있나요? 안 되잖아요. 그거는 굉장히 비탄력적. 신규주택은 굉장히 비탄력적이에요. 기존주택일수록 탄력적이죠. 기존주택은 중개사무소에 내놓을 때, 공급할 때 전화 한 통하면 내놓을 수 있잖아요. 중고주택은 공급이 굉장히 탄력적이죠. 다음에 4번에 같은 공급곡선상에서는 임대료가 변하지 않더라도 공급량이 변화할 수 있다. 같은 공급곡선상에서는 임대료가 변하지 않으면은 공급량 변하지 않죠. 같은 공급곡선상에서는, 이 곡선상에서는 임대료가 변해야 공급량이 변할 거 아니에요. 그죠? 예. 그래서 틀렸고요. 임대료 변하지 않더라도 공급량이 변할 수 있다 해서 틀린 거죠. 다음에 5번은 탄력성 크기 결정 요인에서 또 나와요. 부동산의 사용이나 용도 변경을 제한하는 법규가 많으면 많을수록 비탄력적이 되죠. 그래서 더욱 가파르게 됩니다. 그래서 5번이 옳은 거고요. 다음에 이제 넘어가시면은 19번은 그 여러분이 보시는데 다만 그 4번 지문의 두 번째 줄을 보세요. 정의 기울기 이런 말 있죠. 정의 기울기. 정의 기울기는 이걸 말하는 거, 이거. 이게 정의 기울기예요. 정의 기울기는 비례, 양수를 비례. 이렇게. 부의 기울기는 이게 부의 기울기예요. 수요함수 있죠. 수요함수처럼 오른쪽 아래로 내려가는 건 무슨 기울기? 부의 기울기. 오른쪽 위로 올라가는 거는 정의 기울기. 자, 보세요. 가격이 올라갈 때 공급량이 증가하죠. 가격이 내려갈 때 공급량이 감소하죠. 같은 방향이면 뭐예요? 비례, 양수. 양수가 정의 기울기예요. 근데 가격이 올라가면 수요량은 줄어들죠. 가격이 내려가면 수요량이 증가하죠. 반비례죠. 반비례가 뭐예요? 부의 기울기. 수요곡선이 이렇게 그려지잖아요. 공급곡선이 이렇게 그려지죠. 이게 정의 기울기. 이게 부의 기울기. 됐나요? 자, 그렇게 하면 되고요. 나머지는 됐고, 자, 20번을 볼까요? 20번은 아파트의 가격이 상승할 경우 대체적인 빌라 수요가 감소한다. 증가죠. 대갑이잖아요. 열등제의 경우 소득이 증가하면 수요가 감소하죠. 부동산 시장의 공법상 규제를 완화할 경우 수요와 공급이 모두 증가할 수 있다. 이거는 맞죠. 완화하면 그게 구체적으로 수요를 완화시키는지 공급을 완화시키는 건지 구체적인 언급이 없으면 양쪽 다 영향을 받는 거죠. 그다음에 부동산 시장에서 개별 공급곡선이 수직합이에요, 수평합이에요? 수평합이 시장 전체 공급곡선이 되어서 더 완만해지는 거죠. 그다음에 수요의 변화란 당의 재화의 가격이 변함에 따라 동일한 수요곡선상에서 수요량이 변하는 것. 이거는 수요량의 변화죠. 그래서 틀렸고요. 다음에 이제 21번부터는 이제 균형의 결정과 이동이죠. 21번부터 균형의 결정과 이동입니다. 21번, 22번, 몇 번까지? 27번까지죠. 27번까지가 균형의 결정과 이동이에요. 균형은 어디서 결정이 돼요? 수요곡선과 공급곡선이 교차하는 점이죠. 교차하는 점이 아닌 상태에서는 균형이 아니죠. 이때는 초과 공급이죠. 수요량과 공급량이 더 많은. 이때는 공급량보다 수요량이 더 많은 초과 수요. 초과 공급일 때는 가격이 하락해서 균형으로 가고요. 초과 수요일 때는 가격이 상승해서 균형으로 가는 거죠. 일단 균형이 결정된 후에는 다른 요인이 변하지 않는 한은 균형이 이동하지 않죠. 근데 이제 모두 8가지 중에서 수요나 공급 어느 하나만 이동하는 경우가 있죠.
어느 하나만 이동하는 경우 균형의 이동을 이제 공부를 하는 거죠. 이때는 균형량이 어떻게 되고요? 수요가 증가하면은 균형량은 균형가격 다 일치한다 그랬죠. 수요가 감소하면 균형량 감소하고 균형가격 하락하고 다 수요의 경우는 일치한다 그랬어요. 근데 공급이 증가하면은 균형량은 증가하고 여기는 가격 하락하죠. 공급이 감소하면 균형량은 감소하지만 가격은 올라가죠. 그러니까 이 패턴에 따라 하면 되죠. 균형량은 항상 이거 따라가는 거 아니에요. 얘가 증가면 증가, 감소면 감소, 증가면 증가, 감소면 감소인데 가격까지 일치하는 거는 수요의 경우고 공급은 가격에서는 방향이 한번 틀어지는 거죠. 이렇게 이제 1, 2, 3, 4는 훨씬 더 쉽고요. 다음에 5, 6, 7, 8이었죠. 5, 6, 7, 8은 수요와 공급이 모두 이동하는 거죠. 수요도 증가하고 공급도 증가하면 균형량은 반드시 증가하죠. 근데 균형 가격은 이게 이제 어떻게 될지 알 수 없다가 그래요. 알 수 없다. 근데 수요가 증가하면서 공급이 감소하는 경우는 하나는 증가고 하나는 감소이기 때문에 균형량이 어떻게 될지 알 수 없다고. 근데 뭐는 알 수 있어요? 균형 가격은. 지금 얘는 1번과 4번이 동시에 나타난 거예요. 수요는 증가하면서 공급이 감소한다는 얘기는 가격 상승 요인이 동시에 나타났기 때문에 가격은 반드시 올라간단 말이에요. 근데 반대로 수요가 감소하면서 공급이 증가하는 경우는 둘 다 가격 하락 요인이 발생한 거예요. 2번, 3번이 나타난 거죠. 그럼 가격은 당연히 내려가고 균형량은 어떻게 될지 알 수 없다. 둘 다 감소하면은 공급도 감소하고 수요도 감소하면은 균형거래량은 당연히 감소하고 이거는 알 수 없다. 이거 나오면 굉장히 쉬워요. 딱 패턴에 따라 하면 되기 때문에. 근데 어느 한쪽이 더 크면은 작은 쪽을 지우고 큰 쪽만 보고 판단하면 되죠. 수요 증가니까 균형 가격 상승이죠. 근데 여기서도 어느 한쪽이 더 크다 그러면 작은 쪽은 지우고 큰 쪽만 보는 거죠. 공급이 감소하면 거래량은 줄어드는 거죠. 알 수 없다를 알 수 있게 되는 거죠. 근데 둘 다 똑같다 그러면은 알 수 없다를 뭐로 바꾸면 되는 거예요? 변화 없다로 바꾸면 되는 거죠. 이 끝이에요. 물론 이제 여기에서 이제 어느 하나가 수평인 경우, 어느 하나가 수직인 경우 집어넣으면은 이때는 다른 하나가 아무리 변해도 균형 가격이 변화가 없고, 이때는 다른 하나가 아무리 변해도 균형량의 변화가 없고, 이런 건 뭐 예외적인 것만 조금 더 하면 되는 거예요. 나머지는 다 여기서 다 결정되는 거예요. 자, 그럼 21번은 균형 가격의 결정과 이동에 관한 다음 설명 중 틀린 것은 시장이 초과 수요 상태면 어떻게? 그럼 가격이 올라가죠. 이에 따라 수요량은 감소하며 공급량은 증가하여 균형 상태에 이르고요. 시장이 초과 공급 상태면 가격이 하락하고 이에 따라 수요량은 증가하며 공급량은 감소하여 균형 상태에 이르죠. 균형이 달성되면 다른 요인이 변하지 않는 한 균형이 유지되죠. 균형 상태에서 가격 이외의 수요 결정 요인 또는 공급 결정 요인이 변하면 수요 곡선 또는 공급 곡선이 이동함으로써 새로운 균형 상태에 이르게 되죠. 맞고요. 균형 상태에서 소득이 감소하면 정상재의 경우 했어요. 기존 가격 하에서 초과 수요가 발생하게 되고 이에 따라 가격이 하락해서 새로운 균형 가격은 기존 균형 가격보다 하락하게 된다. 맞나요? 균형 상태에서 소득이 감소하면 정상재의 경우 기존 가격 하에서 초과 수요가 발생하게 되고 이에 따라 가격이 하락해서 자 그게 벌써 모순이에요. 초과 수요가 발생하는데 어떻게 가격이 하락해요? 가격이 상승할 거 아니에요. 근데 수요가 감소하면은 초과 수요가 감소할까요? 초과 수요가 나타날까요? 초과 공급이 나타나요. 자, 수요가 감소하면 이렇게 그려야 되죠. 원래 수요 곡선이 사라지는 거죠. 원래 수요 곡선이 사라지는 거예요. 원래 수요 곡선이 사라지면은 최초 가격 수준에서 수요하고자 하는 게 이렇게 준단 말이에요. 소득이 줄어드니까. 근데 공급은 그대로 있잖아요.
공급 변화 요인이 아니었잖아요. 수요 변화 요인이었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균형을 균형에서 깨지는 거죠. 균형 상태에서 벗어나는 거예요. 불균형 상태가 된 거예요. 어떤 불균형? 초과 공급인 불균형이 된 거예요. 불균형에서 균형으로 가려면은 이제 가격이 조정 들어간다고요. 초과 공급이니까 가격이 하락하죠. 가격 하락함에 따라 공급량은 점점 줄어들면서 줄어들었던 수요하고 전환 양 중에서 수요량은 증가해요. 그래서 이 점으로 오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요 5번 지문은 새로운 균형으로 오는 과정을 설명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그게 중요도가 더 낮아요. 난이도는 더 높고. 우리는 보통 소득이 감소하면은 균형 거래량 어떻게 돼요? 이 결과만 대답하면 되거든. 수요가 감소하면 균형량은 감소하고 균형 가격은 내려가요. 이 결과만 대답하면 돼요, 보통. 근데 이런 식으로 이게 소득이 감소해서 초과 공급이 발생하고 가격이 하락하면서 다시 수요하고자 하는 양은 늘어나고 공급하고자 하는 양은 줄어서 최종 새로운 균형은 요거보다는 거래량은 늘어나지, 요거보다는 이제 수요하고자 하는 양은 늘어났지만 원래보다는 거래량은 줄어들게 돼 있다 이 말이에요. 거래량은 줄고 이제 가격은 내려가고 보통은 결과만 대답하면 된다고요. 우리는 이게 결과예요. 결과. 결과만 대답하면 되는데 5번은 그 과정을 설명하고 있다고요. 과정을 설명하는 과정에서 초과 수요가 틀린 거예요. 초과 수요가. 초과 수요가 아니라 뭐라고요? 초과 공급이에요. 초과 공급. 자, 그럼 됐고. 그 다음에 22번도 보겠습니다. 자, 22번은 시장에서 균형 상태를 달성한 이후 생산 기술 수준이 향상되고 소득이 증가한대요. 기술 수준이 향상되면 공급 증가, 소득이 증가하는 경우는 일반적으로는 수요가 증가. 왜? 열등제일 수 있으니까. 항상 소득 증가하면 열등제일 수 있다는 걸 늘 고려해요. 일반적으로는 수요 증가예요. 자, 단 우상향 공급 곡선과 우하향 수요 곡선을 가져간다. 1번, 이 재화가 정상재라면 수요 증가 및 공급 증가가 동시에 발생 맞죠? 이 재화가 정상재라면 균형 이동 결과 균형 가격은 하락한다. 자, 이 재화가 정상재라면 5번이 동시에 나타난 거 아니에요. 수요 증가와 공급 증가가 동시에 나타난 거예요. 그러면은 균형량은 증가하지만 균형 가격은 알 수 없다라고 해야 되죠. 틀렸죠? 예, 2번 틀렸어요. 3번 균형 이동 결과 균형량은 증가하죠. 이게 균형량은 반드시 증가하니까. 그다음에 위의 변화에서 수요 곡선이 공급 곡선보다 더 많이 이동한다면 수요 곡선이 공급 곡선보다 더 많이 이동한다 그러면 이쪽이 더 크다는 얘기 아니에요. 그러면 이쪽 지우라는 얘기 아니에요. 그럼 수요 증가니까 증가 가격 상승 이렇게 끝까지 수요 곡선이 공급 곡선보다 더 많이 이동한다면 균형 가격이 올라가죠. 맞고요. 이 재화가 열등재라면 균형 가격이 하락한다. 열등재라면 어떻게 해야 돼요? 소득이 증가하면 수요가 감소하면서 공급은 증가하는 거니까 7번으로 가야 돼요. 이 재화가 열등재면. 이 재화가 열등재면 7번으로 가야 돼요. 수요는 감소하는데 공급이 증가하니까 이건 알 수 없지만 가격은 반드시 내려가는 거죠. 이 재화가 열등재라면 했잖아요. 그럼 열등재라고 생각하고서 수요가 변하는 방향을 생각해야죠. 그러면 수요가 감소, 공급이 증가. 생산 기술 수준 향상은 무조건 공급 증가니까. 맞아요? 네, 그래서 균형 가격이 하락하는 거죠. 23번은 여러분이 보셔도 될 것 같고, 이제는. 자, 그거 이제 설명 보시고요. 그 다음에 24번을 보겠습니다. 부동산 수요 공급 모형에서 균형 가격의 이동에 관한 다음 설명 중 틀린 것은 1번 다른 조건이 일정한 경우 균형 상태에서 건설 노동자 임금 상승은 뭐예요? 건설 노동자 임금 상승은 공급 감소죠. 공급 감소면 몇 번이요? 4번이요. 4번. 여기 공급 감소면 4번. 균형 거래량 감소 균형 가격 상승 맞죠? 다른 조건이 일정한 경우 균형 상태에서 소득 증가요. 그러면 일반적으로 했으니까 뭐란 얘기예요? 정상재.
수요 증가잖아요. 수요 증가니까 다 위로 상승 증가 맞죠? 다른 조건이 일정한 경우 균형 상태에서 이자율 하락은 수요와 공급 모두를 증가시키요. 모두 증가하면은 균형량은 증가하는데 균형 가격은 알 수 없다가 돼야 되죠. 그래서 3번이 틀렸습니다. 그다음에 균형 상태에서 당해 재화 가격 이외의 요인 변화는 수요 곡선 또는 공급 곡선만을 이동시키든지 또는 양자 모두를 이동시키기도 하죠. 균형 상태에서 수요와 공급이 동일한 크기로 증가한다면 둘 다 증가잖아요. 그럴 때는 균형 가격은 변함이 없죠. 예, 그리고 균형량은 증가하는 거죠. 정답은 몇 번이었죠? 3번이었나요? 그 다음에 25번. 우하향하는 수요 곡선과 우상향하는 공급 곡선을 갖는 아파트 시장에서 수요 곡선과 공급 곡선이 모두 상향으로 이동한다고 할 때 균형의 변화로 가장 옳은 것은, 자, 이거 조심해야 돼요. 모두 상향 이동이죠. 좌측 이동, 우측 이동은 좌우가 있으면은 좌는 감소, 우는 증가예요. 근데 수요 곡선이 상향으로 이동하는 것은 수요가 증가예요. 근데 공급 곡선이 상향으로 이동하는 것은 공급 감소란 말이에요. 이거 조심해야 돼요. 상하로 나올 때는. 자, 그러니까 지금 수요는 증가, 공급은 감소, 이거예요, 이거. 수요는 증가, 공급은 감소니까 6번이에요, 6번. 모두 상향으로 이동한다. 이거를 먼저 파악을 하고 들어야죠. 이게 어떤 상황인지를 알고 들어가라, 이 말이에요. 이동하는 거는 1, 2, 3, 4, 5, 6, 7, 8 외에는 없다고요. 맞잖아요. 1, 2, 3, 4, 5, 6, 7, 8 외에 없어요. 그러니까 우리 지금 이 25번은 몇 번 상태? 6번. 수요 증가, 공급 감소. 자, 이때 균형 거래량 알 수 있어요, 없어요? 균형 거래량 알 수 없죠. 균형 가격은 위로 상승이죠. 그러니까 1번 안 돼요. 균형 거래량 알 수 없는 걸 찾으면 되잖아요, 일단. 균형 거래량 알 수 없는 게 5번, 1번, 5번밖에 없네. 그죠? 균형 거래량 1번, 5번밖에 없고 균형 가격 상승하는 건 5번이네. 맞죠? 그러니까 먼저 이걸 파악하고 들어가면 훨씬 쉽다고요. 이걸 파악하고 들어가면 벌써 균형 거래량이 어떻게 될지 알 수 없는 거를 인식하고 들어가니까 균형 거래량 변화 알 수 없다는 거를 1번, 5번 중에서 찾을 수 있고 그 중에서 답을 찾으면 훨씬 빠르게 찾을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문제를 파악하고 들어가는 게 훨씬 빠른 방법이다, 이 말이에요. 무작정 그 밑에 걸 보려고 하지 말고. 그죠? 상황 파악이 우선이에요, 상황 파악이. 다음에 26번은 뭐예요? 시장 균형 가격을 하락시킬 수 있는 요인 했죠? 시장 균형 가격을 하락시킬 수 있는 건 뭐예요? 이게 수요가 감소하거나 공급이 증가해야지 둘 중에 하나 찾으라면 2번, 3번 중에. 자, 그럼 단독주택 수요 감소예요. 대수반이에요, 대수반. 대수 감소잖아요. 그럼 아파트 수요는 증가. 아파트 수요 증가하면 수요 증가니까 가격 올라가자 할 거 아니에요. 생산 기술 향상, 공급 증가, 그럼 가격 하락, 요 놈이네, 요 놈. 생산 요소 가격 상승. 생산 요소 가격 상승은 공급이 감소죠, 감소. 공급 감소하면은 가격이 상승. 인근 지역에 생태공원이 조성돼 수요 증가, 가격 상승. 소비자들의 아파트 가격 상승 예상. 수요 증가, 가격 상승. 됐죠? 그럼 27번은 뭐예요? 어떤 지역의 아파트 시장 균형 가격을 상승시킬 수 있는 요인이라 볼 수 없는 거라 그랬잖아요. 그럼 결국 27번이나 26번이나 같은 거죠. 같은 거예요. 요거는 여러분 풀어보시면 되겠죠. 연습하면 되겠죠, 이제. 근데 그 연습이라는 게 대부분 뭐예요? 이거잖아요. 대수반. 여기에
관건이 이거. 대갑이 대수반 또는 보갑이 보수비, 보갑한 보수비, 그거예요, 그거. 예, 또는 소득, 정상제 열등제냐. 다만 지금까지는 시험에서 함정이 별로 없었다. 함정이. 이 정상, 소득 얘기가 나오면 늘 머릿속에 혹시 얘가 열등제가 아닌가 의심을 하면서 풀어야 된다, 이 말이에요. 됐죠? 자, 28번부터는 이제 탄력성 얘기가 나오면서 하는 거니까, 자, 그거는 이제, 다음 주에 하도록 하겠습니다. 됐죠? 예? 아, 참, 그거를 말씀을 안 드렸구나. 다음 주는, 그 경기 변동론 있죠? 경기 변동제나, 이, 일단 105쪽. 105쪽이면 너무 적은 거 아닌가 싶어요. 아니, 이게 문제가 한 75문제밖에 안 돼요. 한 번에 75문제 정도밖에 안 되기 때문에 그렇게 많은 문제가 아니에요. 이게 18문제, 아니 17문제, 35문제. 그 다음에 남아 있는 게 모자라네. 더 나가야 돼요. 더 나가야 돼. 정책론에, 아, 맞다. 정책론에 제가 지금 생각을 해왔는데. 정책론에 어디까지 보면 되는가 하면은, 아니, 그 앞에서부터 하지 말고, 지금까지 어떻게 왔어요? 지금까지 중간에 건너뛰었잖아요. 그러니까 시장론, 그 효율적 시장 이론까지 하고, 효율적 시장 이론 다음에 입지론 나오잖아요. 입지론 건너뛰어서 정책론으로 가요. 정책론으로 가서 정책론에 정부의 시장 개입 있죠. 토지정책. 토지정책까지 하면 돼요. 160쪽까지. 아시겠죠? 160쪽까지. 예, 그렇게 하시면 돼요. 그 문제가 한 80문제 정도밖에 안 돼요. 아무튼 애쓰셨고요. 다음 주에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